안녕하세요. TV 지식용어 박진아입니다. 2016년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 설 연휴입니다. 오늘부터 연휴 준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. 이맘때면 항상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. 왜 설날에는 떡국을 먹을까 있죠? 떡국은 맵쌀을 가루내 떡메로 친 후 손으로 길게 만든 흰 가래떡을 썰어서 맑은 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으로 정조차례 시에 세찬으로 먹는 시절 음식인데요. 설 연휴, 우리는 왜 떡국을 먹을까요? 새해 떡국을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길고 흰 가래떡을 먹으면서 장수를 기원하고 한 해를 밝게 보내자는 의미가 있으며 또 동그랗게 썰어낸 가래떡은 동전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1년 동안 재화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. 과거 문헌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. 우선 동국세 시기에는 떡국을 백탕 혹은 병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. 즉 겉모습이 희다고 해서 백탕이라고 했으며 떡을 넣고 끓인 탕이라고 해서 병탕이라고 했습니다. 또 나이를 물을 때 병탕 몇 사발 먹었느냐라고 하는 데서 유래해 첨세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. 한편 열양세 시기를 통해서도 오래전부터 떡국을 먹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이 책에서는 떡국은 정조차례와 세찬에 없으면 안 될 음식으로 설날 아침에 반드시 먹었으며 손님이 오면 이것을 대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즉 설날에 떡국을 먹는 풍속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상고시대의 신년 제사 때 먹던 음복 음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떡국을 만드는 방법은 지역마다 또 집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. 하지만 떡국을 먹는 의미와 마음은 똑같겠죠. 2016년 설 연휴 오늘 저녁부터 귀경길이 조금씩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조급해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